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최근 하루 2만 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환자 병상이 걱정인데요. 특히 광주광역시의 중환자 병상은 가동률이 85%, 또 전남은 86%를 넘어서 포화 상태에 임박해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민소훈 기자, 현재 병상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에 있는 전남대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26개 가운데 25개가 꽉 차서 남아있는 병상이 한 개뿐인 상태입니다. 광주 지역 중환자 병상은 병원 3곳에 모두 54개가 있는데요. 이 중 46개가 찼고 남은 병상은 이제 8개입니다. 현재 광주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2%입니다. 전남 지역도 중환자 병상이 넉넉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36개 가운데 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1%입니다. 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가 94.1%, 전남이 72.4%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중환자 병상이 모두 차게 됐을 경우에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중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상이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됩니다. 광주의 병상이 부족한 경우엔 같은 호남 권역인 전남이나 전북의 병상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준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가 쓰고 있는 중환자 병상을 비우고 다른 지역에서 온 중환자를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로 병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광주시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날마다 확진자가 계속 폭증하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KBS 뉴스 민소훈입니다.